아니, 아름답진 않은데? 잘 골라오지 않았나? 아니, 몸매가 이게 상당히 불편해 보이거든, 지금 뭔가? 꺾여 있는 게? 마네킹 몸매. 자, 하여튼, 우리가 또이 학교 세상으로 온 이유가, 김계정이 중딩 때 처음 고백했다. 차인기 다시 사귄 썰. 이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오글거리고, 아, 좀 말하기 항마력 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. 너무 흥미로운데요? 아니야,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주를 한 병, 나발을 불고 시작했습니다. 맞아요. 각 한 병씩 들이붓고 시작합니다. 야, 그래서 이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고, 처음 전학 갔을 때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, 일단은 좀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가봅시다. 왜? 나오세요 학생. 아니 아저씨, 자,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나요. 아무튼 간에 김계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나와서 얘기하시죠. 아 왜요? 나와서 얘기하세요. 여기 이러다가 잡혀나가요. 아이씨. 김계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학을 갈 때 한 학년을 꿀케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전학 갈 학교를 골라야 되는데, 미리 전학을 갈 걸 대비해서 6mm로 싹 그냥 반삭을 했던 상태였거든? 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전학을 가려 했는데, 두발 규제도 없었어. 그치, 그게 히트였어. 근데 히트였던 동시에 히트였던 동시에 많이 곤란했던 상황이지. 나는 반삭인데.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, 남자애들은 다 머리가 긴데, 그래, 맨날 전학 온 놈이 머리가 겁나 짧은 놈인 거야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미 반삭이라는 중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생이면 반삭 이건데, 여기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중학교에 왔는데, 남자들은 반삭을 하지 않고 그냥 날것의 야생의 것들이었는데, 지금 갑자기 웬 대머리 두목이 들어오는 거야. 웬 야쿠자 같은 놈이. 그치? 그래, 야쿠자 같은 놈이 들어오는 거야. 그 당시에 내가 좀 인상도 안 좋았거든. 맞아. You suck! 근데 키도 컸어 그 당시에. 그치, 그 당시 또래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군이었죠.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. 계정아, 자기소개해볼래? 내 딴에는 너무 긴장한 거야. 딱 교탁 앞에 선 다음에 봉직된 얼굴로 그 험상 굳고 밤톨머리인 상태로, 나 김계정인데 잘 부탁한다, 이렇게 한 거야. 보통은 쭈뼛쭈뼛하면서 저 계정이라고 하는데요, 잘 부탁합니다, 살짝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, 턱딱 들고 나 김계정인데 잘 부탁한다, 이런 느낌이니까 애들이 치는 놈인가? 나 그래서 처음에 딱 둘째 자리에 앉았거든.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계정이라고 했나? 나 포테이토칩 우리 같이 할래? 이러는 거야. 그래 좋지, 그런 식으로 포테이토칩을 하고 있는데,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한 놈아. 다른 애들은 다 이제 하복 세트로 입고 있는데, 걔는 동복과 하복을 섞어 입은 거야. 나 딱 느꼈지. 이놈은 좀 치는 놈이구나 해서 다시 속도를 이루고 있었지.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걔가 가까이 오니까 그 뒤에서 포테이토칩 하던 애들 조용해져. 포테이토칩이 갑자기 식었어. 그래서 너 뭐 김계정이라고 했나?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소개를 해. 나 누구누구인데 근데 갑자기 막 내가 이제 시큰둥하면서 계속 턱 이렇게 치켜들고 있으니까 걔가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나가 빡쳤네? 나는 포테토칩을 계속 이어갔지.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. 근데 걔가 무리가 돼서 이제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. 막 여기 전학생 왔다면서 이러면서 한 네다섯 명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. 걔들 중에서 혐상궂은 놈이 있는 거야. 뭐지? 쟤도 연식이 있는 놈인가? 나랑 같은 사연이 있는 놈인가?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주눅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근데 이거 고백설 아니었어? 네, 맞죠. 너의 전학설이 왜 이렇게 길어? 어두를 떼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반, 이제 김한의 반에 있는 애랑 친해지게 됩니다. 다른 너의 같은 반에 있던 남자애랑 내가 친해지게 된 거야. 맞죠. 내가 뒷문으로 걔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,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명체가 있는 거야. 제 뒤에서 후광이 막 쫙 하고 나오는데, 근데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잖아, 썰 풀 때마다 얘기하잖아. 그래 뭐 빛이 나온다는데 그 난 후광이 나온다, 이거는 진짜 내가 눈에서 이펙트가, 태어나서 그냥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. 아니 뭐 부처님도 아니고 뭐 뒤에서 후광이 어떻게 나옵니까.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구남들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경험을 했대. 자기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. 그래서 와,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었구나. 야, 잘 왔다 이 학교. 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너를 파기 시작합니다. 맞아, 파도 너무 많이 팠지. 어떤 식으로 너한테 접근을 했냐면은, 처음에는
학교에 방과후 학교라고 사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진행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. 우연찮게도 이제 너네 반에서 하게 된 거지, 내가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미 나는 다 물색을 해놨어, 너의 그 자리. 거기 자리 딱 앉은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척 하면서 킁킁킁 막 냄새 막, 응? 어? 김한의 자리 이렇게, 여기, 맞아, 딱 그 자리였어. 그러지, 그 자리였어. 자, 자리를 바꿨다. 그러면은, 여기가 김한의 자리로 바뀌었지? 살짝 이러면서 살짝 너의 자리를 항상 탐했어. 한 번은. 또 있어? 이제 네 자리에 앉다가 이놈의 옆에 어떤 여자가 여기 앉은 거야. 어쩔 수 없이 나는 옆에 앉았지, 이쯤에. 그래서 여기서 짜증난다 하면서 그림이나 끄적였는데 그게 입소문이 타서 와, 책상에 지리개 맛깔나는 그림을 그려준 놈이 있다, 이런 소문이 돈 거야. 그래서 네가 나한테 찾아왔어. 야, 김계정, 네 내 책상에도 앉아서 그림 좀 그려주라. 맞아, 그랬던 것 같기도 해. 해서 이제 나는 너의 자리에 앉을 명분이 원래 지금까지 몸에 앉았는데 숨겨버린 거지. 그래서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 끄적끄적 한 다음에 기억 네가 원하던 거 그렸다, 이런 거 한마디씩 멘트 날리면은 네가 이제 그 밑에다 코멘트 달아주고, 과거판 카카오톡인 거지 그게. 아니, 내가 굳이 찾아가가지고 그랬진 않았던 것 같은데. 아니야 내가 책상에다 딱 그려놓고 내가 등교를 해. 여기서 오늘도 피곤하네 하면서 드르륵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웅성웅성 애들 시끄러운 거야. 이 하고 보니까 뭐야 이게?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거라고? 대박!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지. 내가 너를 처음으로 딱 기억을 했던 게, 너가 아니 전학생 온 애가 금상시에 축제를 나가가지고 무조건이야 그 노래를 부르고 아브라카다브라를 춤을 췄나? 반에서 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지, 유돈노음미를 췄죠. 와, 그것까지 했어? 아니,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. 근데 약간 핵 인싸였네 진짜. 나 중학교 한정 인싸였어. 그 전학할 때 진짜 인싸긴 했어 처음에. 뭔가 쟤랑 뭔가 친해지고 싶고 막 뭔가 엮이고 싶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너가 딱 나오고 얼굴 들이밀자. 막 너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둘러싸여가지고 있대. 그래서 김계정, 방금 쳤던 아브라카다브라 한 번만 더 쳐줘라, 내가 이랬어 그 강당 앞에서. 근데 너가 그냥 바로 쳐주는 거야. 바로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하고 엉덩이 한 두 번 실룩거리고 쿨하게 그냥 난 빠졌거든 이렇게. 나 약간 만족. 호호홍, 내가 시키는 대로 바로 해주네. 호호홍. 나도 만족. 뭔 느낌이었냐면은 나를 알아봐주고 이 느낌 하면서 쿨하게 여기서 쿨하게 가는 게 맞겠지? 하면서 그냥 간 거야. 근데 그거 알지? 일로 와봐. 내 느낌은 뭐였냐면 그냥 인싸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말 걸어주고, 원래 잘생긴 애들한테는 별로 말 못 건단 말이야. 내가 살짝 개그키긴 했어. 왜냐면은 맞아. 딱 진짜 이 느낌이었어. 막 사귀고 싶은 애랑 말 걸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. 미안해 내가.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모습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저기가 있긴 합니다. 예, 용의가 있긴 해요. 용의자 같은 얼굴이긴 했거든. 아마 지금 그때 증명사진 보여주면은 아무도 기억 못할걸? 못 알아봐. 딸도 못 알아볼걸요? 근데 이제 그 뒤로 얘가 나를 뭐 말을 걸지? 혹시 나를 좋아하나? 관심 있나? 이렇게 사귀면 누나가 결혼? 손자! 우리 애까지 낳았구만. 우리 전세집!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상상의 나래를 펼쳤구만. 정말. 이미 거기까지 난 끝난 상태여가지고.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잖아. 맞아. 근데 내가 직접 물어보기에는 너무 좀 뭐한 거야. 왜냐면 그때는 못쏠 아다였거든. 그래서 그 최악의 수를 한 수를 둡니다. 그 친해진 남자애한테 걔는 너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 사줄 테니까 이러면서 받게 된 거야. 나 걔 남자애한테 따졌잖아. 엄청 화냈었어. 뭔가 가짜는 자존심? 감히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? 약간 이런 느낌? 그게 최고의 인싸인데? 근데 이제 말은 그래도 좋은 문자 친구로 계속 이렇게 R을 소비하면서 아니었지? 월에 R이 100개가 무료였는데 그 100개를 이제 한 서로한테 한 30개 정도는 소비하지 않았나? 와, 그거밖에 안 했다고? 너가 안 해줬어. 너가 임마. 너가 나의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진짜? 그렇게 해서 그랬었구나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보내면은 너는 이응이응 이응이응 큐큐큐. 그래서 나는 네 그 항상 단답 보면서 빡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, 좀 좋게 좀 해줬네. 그래서 이제 슬슬 자신감이 붙는 거지. 어떤 거에서? 이 정도 문자 했으면 망상 아니야? 한번 도전으로 한번 힘내줘 볼까?
바로 문자 고백 조졌어.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했는데 한 5분인가? 그때 엄마 심부름 순두부 사러 갔었거든. 그러면서 너한테 보낸 거거든. 근데 너한테 한 10분인가 5분 뒤에 답장 오는 거야. 아 미안, 너랑은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, 이렇게 오는 거야. 이게 뭐야, 차인 거잖아. 못 쏘라. 아니 내가 봐도 그건 차인 거야. 근데 내가 걷다가 구차하게 한 번 더, 아 기억, 지금은 친구여도 나중에는 도전하면 기회가 있을지도 기억, 아,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네가 아 그래 다음번에는 괜찮을지도 모르지. 약간 여지를 남겼나 봐 내가. 어 그래서 나는 아 이건 기회야. 여기서 여인에게 더 잘 보이면은 난 이쯤 충분히 다시 줄게. 내가 그때 실수였던 것 같아. 이러면서 다음날부터는 아예 그냥 니네 반 앞에서 이렇게 딱 너 화장실 갈 때를 기다리면서 옆에서 딱 여 얼음군유 어디가, 이런 식으로 한 두 달을 보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날 지켜봤잖아. 나 진짜 무서웠거든. 시험 기간에도 총이 울리고 쉬는 시간 때 너가 올라와가지고 내 반 앞에서 유리 창문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거. 뒤 돌아보면 내가 그마저 주온 마냥 아니야. 왜 지켜보고 있는 거야? 약간 눈도장이랄까? 그 당시에 김한혜가 진짜 김계정 혐오 그냥 최대치를 달렸던 게 시험을 보고 시험 내기빵을 하자 그랬어 내가. 야 그때부터 시작이었네 내기빵이. 너한테 시험 성적으로 내기를 하자 그랬어. 그 당시에 내가 좀 공부 좀 쳤거든.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게 삼겹살 게임이라고, 상대방의 볼을 잡고 삼겹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볼 쭉 당기고 쭉 자르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. 만에의 볼따구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한 거야. 이런 욕망으로 이제 그러면은 삼겹살 내기 하자 이랬는데 네가 정색을 하면서 아 그건 싫다,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난 아니,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피하는 거야. 아니 나는 그 삼겹살이 당연히 삼겹살을 사주자 이건 줄 알았어. 삼겹살 내기 하자 하는데 당연히 삼겹살 먹는 거 내기 하자 아니야? 야 중1이 무슨 삼겹살집 가자고 내기를 하냐? 넌 그럴 만도 했어. 그래서 2학년이 돼. 근데 2학년 때 아 나 솔직히 마음 이제 다 접었었지. 왜냐면은 아, 진짜 싫어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뒤란 말이야. 그래서 한번 배웠지.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. 일방적인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. 아 확실히 그때 느끼긴 했어? 그래 배워버린 거야 나는. 거기서 한 단계 어른이 되어버린 거야.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. 뭐죠? 김한혜가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. 이미 걔랑은 네. 거의 사귀기 직전까지 간 상태였어. 그래 소문이 애들. 뭔가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에요.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어.